크리에이터에게 필수인 탑뷰 촬영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찬쌤입니다. 여러분, 탑뷰 촬영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탑뷰 촬영이란 카메라를 위에 설치해 아래를 바라보도록 촬영하는 방법인데요. 제품 언박싱과 리뷰, 만들기 콘텐츠 등 크리에이터에게 필수인 촬영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탑뷰 촬영은 크리에이터들마다 다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서 처음 시도하는 입장에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있는 탑뷰 촬영 장비 두 가지와 장비 사용 꿀팁들을 알려줄게요. 가장 먼저 스마트폰 수직 거치대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가벼운 영상을 촬영할 때 이 장비를 추천드리는데요. 만원대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과 누구나 세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공간이 충분한 곳에서만 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검색을 하면 탁상용 거치대와 바닥용 거치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탁상용 거치대는 영상을 촬영할 때 책상이 흔들리면 영상 결과물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촬영을 하고 싶다면 바닥용 거치대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탁상용 마이크 거치대입니다. 마이크 거치가 원래 용도지만 스마트폰부터 캠코더,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달 수 있어서 영상 촬영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책상에 고정해서 거치하는 형태라 공간이 좁아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가격은 볼헤드 포함 2만원 정도이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면 스마트폰 홀더도 같이 구매해야 합니다. 아하! 여기서 세팅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탁상용 거치대는 책상이 흔들리면 영상도 같이 흔들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 책상 말고 거치대를 고정할 다른 책상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저처럼 책장이나 선반 등을 활용하면 공간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했을 때 콘텐츠 제작을 처음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하는 분들에게는 스마트폰 수직 거치대를 추천드리고요. 다소 무게가 있는 캠코더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하는 분들, 또 공간이 다소 협소한 곳에서 촬영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탁상용 마이크 거치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는 탑뷰 촬영 장비들이었어요. 영상 하단 댓글에 최저가 구매 주소 남겨놓을 거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